자, 65세 이후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고용이냐 아니냐 신규 채용이냐에 따라서 실업 급여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자,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 총액에 대해서 뭐를 곱한 거예요? 유율을 곱하죠. 유율.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 총액에 다음에 각호를 곱한 거죠. 고용안전은 직업 능력 보험료는 누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 중에 실업급여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사업주하고 일부는 누가 한다? 근로자가 한다라고 하죠. 사업주는 이세 가지를 다 하죠. 이걸 전액을 내지만 실업급여는 2분의 1만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누가? 근로자가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별 보수 총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 총액에 대해서 뭐를 곱한 거? 산재보험료를 곱한 게 뭐다? 산재보험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지금 이제 밤에 순찰하다가 어떤 낙하물에 의해서 다친다든가 어떤 미끄러운 계단을 오르락내리면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많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는. 자, 산재보험 되면 또 소장님도 굉장히 어렵나 이제 모든 서류들 다 법에 맞는 서류들 다 요건 다 갖춰서 다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저기 산재를 당하신 분은 질병으로 부상으로 산재를 당하신 분들은 또 입원해야 되고 입원하면 그 공백 기간을 또 누군가가 대체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참 산재를 당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 이제 여러분들 소장으로 가시면 정말 직원들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해서, 질병이나 부상 사고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비 아저씨들은 그렇다치지만 우리 직원들, 특히 사다리 놓고 이제 작업하는 경우, 사다리 놓고, 뭐 전정 작업이라든가 등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반드시 2인 1조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사다리가 전복돼서 넘어지면 큰 부상이 일어나거든요. 뭐 허리를 다친다든가 이러고 되면 참 어려움 당하니까 반드시 2인 1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산재보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누가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고용보험률은 보험 수지의 동향과 뭐예요? 보험 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안정 우리가 있죠.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보험료 및 실업 급여를 구분해서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죠. 몇 분의 몇? 1000분의 30 뭐를 보험 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구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1000분의 30, 만약 지분 나오면 여러분 1000분의 30, 30을 쓰셔야 되죠. 이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1000분의 30. 자,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누구의 심의?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단독으로 할수 없어요.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올해 확정 안 됐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험료가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 총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제 우리 관리비에서 나가게 되고 공제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요를 따지면 자, 어디에 대해서 사업주가 내는 거죠. 고용안전 직업 능력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거는 상시 근로자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만분의 25, 만분의 25. 상시 근로자가 150에서 우선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만분의 45가
보험료로 책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시 근로자가 몇 명? 150명인 경우에는 만분의 25. 상시 근로자가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만분의 45가 되겠죠. 자, 다음 150 이상이면서 100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어떻게 만분의 65, 그죠? 만분의 65. 1000명 이상 경우는 만분의 85. 자, 어떻게 20씩 증가되는 거죠. 그죠? 20씩. 25, 45, 65, 85.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자, 만분의 25, 45, 65, 1000명 이상인 경우는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 단체 하는 작업에는 만분의 85로 뭐 한다? 유율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여러분이 내는 실업급여는 보수총액에서 1000분의 16,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 참, 1000분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죠. 그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근데 한글로 1000분의 16, 1000분의 16입니다. 1000분의 16을 뭐 한다? 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가 2분의 1, 사업주가 2분의 1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3만 5천 원 정도. 자, 산재보험은 매년 6월 30일까지, 그죠? 산재보험료를 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는 매년 6월 30일까지 현재 과거의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해서, 그죠? 사업장 종류별로 구분해서 노동부 0으로 정하게 되죠. 다시 한번, 산재보험료는 3년, 과거의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6월 30일까지, 그죠? 산업보험 비율 기초로 해서 사업장 종류별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겠죠? 재해 예방이라든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종류별로 구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자,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고요? 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뭐를?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종류별로 뭐 할 수 있다? 따로 보험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을 통계를 내지만 그 기간이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다. 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약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만만하지 않죠. 그죠? 이거 채점하는 사람도 숫자 하나 가지고, 글씨 하나 가지고 정답을 가려내야 되겠다. 이 답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와 산업재해보험료 전체의 뭐를 평균 산재보험료를 몇 배를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제 규정이요.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또 여기를 10배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을 정함에 있어서 그죠? 평균의 몇 배?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강제 규정이죠. 임의 규정 아닙니다. 그리고 20배를 해야 됩니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10배라는 용어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직전 보험 연도에 몇 프로?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되죠. 조정해야 합니다. 다 강제 규정이죠. 조정해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에 대해서 보험료에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누가 부과해요? 자료를 주는 거죠, 자료. 자료. 불로국지공단에서 매월 부과하고요. 징수는 누가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다. 징수란 표현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연체료 관리 누가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이게 틀린 질문으로 많이 나와요. 섞여서.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수에. 자, 중간에 어떤 형태로 바뀐 경우겠죠. 그죠? 중간에. 자, 일수로 한다. 월 보험료를 일수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그저 고용 관계가 됐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하겠죠. 예, 네, 부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당연한 거고요.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자 중에서 하나의 사업자, 다른 사업자 정근했을 때, 정근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급여가 다 틀릴 거니까. 그쪽 급여하고 여기 급여 틀리니까 정근했을 때 일수에 따라서 보수총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휴직, 그죠? 대통령 정원 기간에, 해당할 때는 중간에, 그죠? 중간에 하죠. 일수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표현이, 우리 지문으로 나오죠. 일수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주는 언제요? 그 보험료를, 그죠? 고지받으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아파트에서는 마감 기준이 있는 마감. 그래서 마감 때 급여가 나가죠. 마감하면 원천 징수를 해서 직원들한테 고용보험료가 당신 얼마니까 원천 징수해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는 10일 날 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를 한 상태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납부를 합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등에 따른 산정된 보험료는 그죠? 고시행 기간까지 납부해야 되죠. 그게 10일이라는 거죠. 자, 납부 기간 10일까지 고지를 해야 됩니다. 누가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10일까지 납입을 고지해야 합니다.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의 종류, 금액, 기간, 어디서 해야 된다?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기한 11년까지 월보보험료를 고지하죠.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고요. 15라는 숫자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자주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15라는 숫자가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세 가지를 뭐예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죠? 고지를 하죠.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의 종류, 그 다음에 납부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장소, 어디하라, 그죠? 대부분 이제 자동이체가 다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문장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공단은 누구? 건강보험공단은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전자문서로 교환할 수도 있죠.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전자문서로도 고지할 수도 있고요.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총 보수 금액은 언제까지?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내년 3월 15일은 다 신고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올해 총 보수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확정해야 내년에 그 보수 금액을 가지고 요율을 정해서 이제 4월 달부터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3월 15일까지 공단에 다 신고를 합니다. 누구를? 근로자 예술인에 지급한 보수 총액을 3월 15일까지 하면 그 근거를 통해서 4월 달부터 유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는 거죠. 보수 총액의 신고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 관계가 소멸한 때는 그렇죠. 14일 이내에 그죠?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총액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14일 동안에. 고용보험 보수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것은 14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14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죠? 똑같습니다. 자, 체결한 경우에는 예술인 성명,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에 고용한 날 또는 예술인이 노무 제시한 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죠? 예술인, 계약서, 근로자 이런 것들은 변경된 거예요. 새로이 고용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죠.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다만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예술 용역을 한 경우에는, 그죠? 두 가지, 15일 안에 해야 되죠. 속한 달에, 다음 달에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됩니다. 특이사항이죠. 특이사항.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똑같죠.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자, 15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용관계예요.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15일까지요. 기타 소멸, 그죠? 이런 건 14일이지만 개인 간의 고용관계는 며칠? 계약한 종료일, 다음 달에 15일. 여기는 속한 달에 15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나오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고용관계에서는, 그죠? 15일입니다. 15일. 여기도 고용관계, 계약관계에서는 15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멸이나, 소멸 같은 경우 14일, 변경 14일, 그죠? 자, 신고입니다.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 휴직이나, 휴직이에요. 휴직. 아까 고용이었어요. 고용은 15일. 휴직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뭐, 전보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내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또 이거는 14일이에요. 자, 고용은 15일. 휴직이나 전보는 14일. 이해가죠? 그죠? 소멸이나 생성이나 변경도 14일. 고용만 며칠? 15일. 그죠? 고용만 15일. 기본적으로 14일. 고용만 14일, 15일 되겠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신고 보수 3월 15일까지, 언제? 3월 15일까지, 그죠? 3월 15일까지 뭘 해야 된다? 보수총회 신고해야 되죠? 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디스크로 할 수도 있다.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통신 전산만 이용하고, 문서로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죠. 반드시. 그죠? 근로자 수가, 문서라는 경우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하는데 몇 명?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근로자예요.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뭐 한다? 문서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회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소장님들, 우리 예비 소장님들 공부하시면서 관리사무소장 나가는 걸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감. 내가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단지가 매뉴얼화 돼 있어요. 가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관리 실무에서 배웠던 그 기초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1차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합격하면 2차는 70% 합격률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현장 가시면 현장에 대한 두려움 없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다 그런 매뉴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업무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현장 소장 처음 갈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매뉴얼이. 소장님들한테 경력 많은 소장님 찾아가면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다 발달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보험료 인상 인하됐을 때 조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됐을 때 어떻게 해요?
월별 계산 증액된 거를 어떻게 해요? 증액된 것을 공단이, 계산범 중에 공단이 하죠. 누가? 공단에서 징수하죠. 그죠? 건강보험공단이. 월별 보험료가 증액되는 건강보험공단이 계산료가 증액될 때 공단이 징수한다는 거죠. 자, 증류, 자, 전체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임상인화가 됐을 때 누가 하는 것? 구분하시면 돼요. 구분.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거는 월별 보험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한다? 공단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 보험료 인상은 누가 한다? 증액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고 나머지는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한다? 조정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보험료는 그 밖에 징수를 하거나 반환할 권리를 행사해질 때는, 그죠? 반환할 권리를 행사해질 때는 3년 안에 시효가 소멸된다. 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 소멸에 대해서도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는 소멸 시효가 다 3년입니다. 3년. 3년. 그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5년, 10년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정리해 줄 텐데, 기본적으로 뭐한다?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 규정에 대해서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다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산재보험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산재보험입니다. 개별법으로 들어갑니다. 보험료 징수 관련 법은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자, 216페이지에 있는 산재보험 보상 보험에 대한 개별법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산재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산재보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 지식만 가지고 있고 지문을 통해서 학습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이 산재보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원들 다치면 안 되죠. 질병 생기면 안 되고 부상 생기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용어가 질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부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상. 이 용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산재가 되는 거예요. 질병과 부상. 자, 병이 생겼다든가 사고로 다쳤다든가 이런 경우에 뭐가 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산재보험에 대해서 216페이지 산재보험에 대해서 하죠. 자, 누가 관장합니까?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한다? 산재보험법을 하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예방의 중요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산재보험과 예방에 대한 중요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은 뭘 두죠? 심의위원회를 두죠. 심의위원회를 두죠. 심의위원회요. 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심사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를 심사위원을 둔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에는 뭘 둔다? 심의위원회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여기를 심사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런 걸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탁받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두죠? 근로복지공단을 두죠.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되면 다 근로복지공단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담당 조사관들이 다 있죠. 조사관들이 다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갑니다. 각 지역별로 있죠. 자,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뭐예요? 아까 심사. 여기는 또 심사예요. 심사, 여기는 심사 청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심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는 뭐예요?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고요.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참, 네.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요? 심사위원회를 대고. 여기다는 또 심의란 표현을 쓰면 틀리겠죠. 그죠? 틀린 질문이 됩니다. 이게 용어 정리가
심의냐 심사에 따라서 누굴 두느냐에 따라 용어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 뭐 어렵진 않지만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틀린 질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심사 청구할 때는 심의죠. 그죠? 심사 청구하는 경우 심사를 위원회를 두는 거고요. 중요한 경우를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을 두는 거다라고 두시면 되고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판정위원회를 둡니다. 판정위원회. 자, 여기를 또 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쓰면 여러분 틀린 점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위원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 그죠? 판정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자, 심의, 심사, 판정. 우리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판정위원회 구분하셔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질병 같은 경우는 판정위원회를 둡니다. 자, 재심사 청구를 심리 재결하기 위해요. 재결이에요. 다시 한번 의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심사, 아까 했죠? 심의, 심사, 판정.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재심사예요. 재심사. 위원회가. 이 용어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재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심사위원회를 두는 거죠. 용어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재심사 청구는 어디 한다? 고용노동부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재심사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뭐 한다? 심리를 재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문장을 보시고 심의냐, 심사냐, 판정이냐, 재심사냐라고 구분하셔서 위원회를 옳은 지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용어 정리죠. 언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자, 업무상의 재해란 용어를 여러분들 처음 접할 거예요. 자, 보시면 부상과 질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 다쳤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다쳤을 때 우리 용어상은 업무상 재해란 표현을 쓰고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다친 경우를 이야기했죠.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뭐가 있어요? 부상, 사고로 골절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다음에 질병을 걸렸다든가 재해 또 사망을 말하죠. 그죠?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뭘 한다? 업무상의 재해라 한다. 다만 업무상의 사고란 표현을 여기서 용어로 쓰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업무상의 사고는 여기에 업무상 재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문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업무상 사고란 표현을 쓰면 업무상 재해에 틀린 지문이다. 우리는 뭐를 얘기한다? 네 가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서 뭘 한다? 업무상의 재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라는 용어는 틀린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 아까 보셨죠? 근로자 똑같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그죠? 근로자 아까 보셨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죠. 자, 다만 통상하고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전시간을 보낸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총에서 나눈 금액을 뭐라? 평균임금으로 하죠. 그리고 3개월 미만도 뭐한다? 평균임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평균임금이죠. 우리가 전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평균임금. 자, 통상임금 한번 볼게요. 통상임금이나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뭐예요? 소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시간, 일급, 주급, 월급으로 하는 거를 뭐라 통상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결국은 통상임금 나오면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 나오면 통상임금을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질문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의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정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유족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지금 보고 있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자녀, 그죠? 자녀, 부모, 손자녀까지, 조부모, 형제까지도 뭐로 유족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산재를 통해서 유족연금 나가게 되면 이분들까지 다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어디까지? 형제자매까지.
유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치유. 참, 용어 정리 잘하세요. 이제부터 좀 신경 쓸 거.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 치유. 치유는 치료가 어떻게 해요? 치료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치유. 자, 보시면, 부상 다쳤어요. 어떤 병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완치가 되거나, 그렇죠? 완치가 되거나, 치료를,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증상이 고전된 상태가 뭐다? 치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근데 이제 또 치유, 재발하는 경우가 있죠. 어찌됐든 치유란 용어는 이렇습니다. 완치가 되거나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든가 증상이 고정된 상태.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았을 때 뭘 한다? 치유라는 소리. 계속 치유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치유란 용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치유란 완치되거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뭘 한다? 치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장애란, 장애란. 치유가 되었어요. 그죠? 치유 금방 봤죠? 뭐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죠. 치유에서 한 단계 더. 정신적인, 육체적인 훼손에 의해서 뭐가?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뭐다? 장애로 본다. 그죠? 치유 상태가 더 나간 게 뭐다? 장애다라고 하죠. 자, 치유되었으나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할 때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애로 보죠. 장애도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중증 요양 장애죠. 여기서 이제 장애하고 좀 틀린 부분이 노동력 상실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자, 보시면 정신적 육체 손해도 노동력 상실되었거나 감소된 상태에서 이제 장애가 나왔죠. 그리고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가 중증 요양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장애로 넘어갔죠. 장애로. 근데 이게 치유되지 아니했다. 이때가 뭐다? 중증 요양 상태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요거 중증 요양 상태 용어를 여러분들 지문 나오면 중증 요양 상태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지문을 그래 가로 열고 하면 중증 요양 상태라는 용어를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란 부분, 치유란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치유에서 더 나간 게 장애고, 장애 더 나간 게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를 뭐란다? 중증 요양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폐입니다. 진폐. 분진. 우리 동네도 이제 탄광이 있다 보니까 진폐 어르신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진폐 환자들이 많았어요. 분진으로 흡연으로 폐에 뭐 섬유 증식성 이것도 질문 나왔죠.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뭐라 한다? 진폐. 진폐.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용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폐. 자, 출퇴근. 이 출퇴근의 용어가 우리 아파트에 대본 판례에서 이겼던 사례 중에 하나가 용어 정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과장님께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관에서는 이걸 공상 처리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아파트에 있는 근로자들은 공상 처리 안 하니까 이걸 이제 헌법소원 했죠. 그래서 승소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나왔어요. 이게 한 6년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했던 아파트 과장님이 이걸 승소해가지고 이 출퇴근의 용어가 바뀌었죠. 취업 관련하여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 이동하는 경우 이제 출퇴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 이동한 경우를 출퇴근할 때 왜 우리는 근로자의 보험을 못 받느냐라고 헌법소원에서 이긴 사례입니다. 대본 판례에서 이긴 사례입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이제는 뭐다? 산재보험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당시 과장님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소를 제기해서 결국 이게 이 문구가 나온 겁니다. 참 어째서 우리 업계의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입니다. 출퇴근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용어 정리 잠시 쉬었다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어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